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네. 전설의 페달이죠. 그렇죠. 오리진 이펙트의 칼리 76 컴팩트 네. 디럭스를 리뷰해 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는 오리진 이펙트의 대표 제품인 칼리 76 스탠다드의 모든 기능을 더 컴팩트한 사이즈에 담았고요. 이전 한정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병렬 혼합 제어 기능을 추가한 네.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택, 릴리즈, 레티오에 대한 별도의 제어를 통해 완벽한 톤 컨트롤이 가능하며 괴물 같은 서스틴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드라이 블렌드 컨트롤을 사용하면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레스 된 톤을 혼합하여 진정한 병렬 컴프레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주 시 자연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표현을 제공을 하고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전에 칼리 76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이펙터가 블룸. 근데 아까 저희가 와가지고 이 세팅을 하면서 은총 씨께서 잠깐 연주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블룸 말고 칼리 76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회를 보시고 블룸과 비교해 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의 최고의 기능은 바로 투명한 컴프레스 사운드와 서스틴이라고 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의 톤과 더 미묘한 컴프레스 사운드가 혼합되어 네. 레코딩 사운드에서 들을 수 있는 3차원 스파클링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오리지널 칼리 76은 클래스 A 회로를 사용하여 스튜디오 품질의 1176 스타일 컴프레스를 제공하는 대형 사이즈의 페달이었죠.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는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한 특징과 성능을 공유하지만 더 작은 사이즈 병렬 압축 기능이 추가되면서 칼리 76 스탠다드의 3분의 1 사이즈로 제작이 돼서 진정한 플루어 타입 페달로 네. 탄생이 됐다. 원래 한 2만해요. 그렇죠. 사이즈가 커요. 이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된 시그널의 뷰를 조절합니다. 네. 아웃풋 볼륨을 조절하고요. 네. 인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보시면은 레티오 시그널의 압축되는 비율을 정하고요. 네. 어택 컴프레서의 어택 값을 조절합니다. 릴리즈 시그널이 컴프된 시그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네. 조절하는 노브죠.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리뷰 보실 때 그 버즈비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일단 뭐 에고라든가 블룸 뭐 2026 정도 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칼리에서 약간 좀 뭐 좀 이야기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 베이시스트인 이제 피노 팔라디노가 네. 전설적인 피노 팔라디노가 써서 되게 유명해졌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베이스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처럼 이제 디럭스 버전에 근데 사실 뭐 이것저것 다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기타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칼리의 이제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컴프레서 중에 칼리라는 컴프가 있다는 그쵸? 식으로 이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소리 자체도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되게 클린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컴프레서 페달들을 다룰 때 뭐 만약에 10편을 다뤘다면 한 8편에 칼리칠륙 얘기를 네. 했었고요. 조금 늦게 리뷰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투명하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컴프레서 중에 가장 투명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전혀 인위적이지 않고 물론 요즘에 나오는 컴프들이 인위적인 컴프들이 없지만 나 컴프야 하라고 아직까지도 어필하는 컴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럽지만 서스텐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티오 노브를 한번 만져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한번 꺼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이 뭐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냥 쓰게 되면 만약에 얘를 한 번이라도 페달보드에 올려서 보통은 끄지 않고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없이 기타를 연주하면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머리를 그냥 평소 때 짧게 유지하시는 분들 있고 길게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기신 분 말고 뭐 지금 저 정도 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다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정리해 달라고 그쵸,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그럴 때 미용사들도 스타일이 정리해 달라는 기준이 이만큼 치는 사람이 있고 네. 이만큼 치는 사람이 그쵸. 있고 근데 여기서 되게 고수들은 결론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쳐내지 않는데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그쵸? 더 이뻐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보정이잖아요. 보정을 하는 건데 이게 칼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러운 보정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블룸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드라이 아웃인, 릴리즈 어택, 레시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시퀀싱 프로그램에서 돌릴 때 컴프레서 창을 띄면 몇 개 없는 건 있어요. 네. 뭐 니라던가 뭐 요즘은 메이크업 같은 것도 이제 포함되는데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아웃으로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게인 같은 거 이런 거 없긴 한데 그 블룸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컴프레서로서 지금 조작할 수 있는 디테일 노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블룸 같은 경우는 노브가 7개였지만 사실 컴프를 제어하는 건 위에 3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륨, 블렌드, 컴프. 그러니까 이 컴프 노브로만 컴프를 조절했었고 이제 블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EQ, 3밴드 EQ가 있었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EQ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EQ잉도 뭐 컴프레서의 뭐 색깔을 나타내는 그거를 만진다고 하면 또 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이 좀 칼리랑 좀 달랐던 건 뭐냐면은 이제 부스팅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네.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칼리나 이제 블룸 둘 다 굉장히 비쌉니다. 둘 다 되게 고가 약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컴프레서답게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칼리 76이 훨씬 더 디테일해요. 네네. 블룸은 사실 그 디테일한 사운드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컴프레서로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블룸은 좀 더 아 나 컴프 좀 걸렸어. 자연스럽긴 하지만 블룸도 훨씬 네네.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나 컴프 좀 걸렸어 느낌 난다면 칼리 같은 경우는
걸렸나 말았나 이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블룸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똑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블룸에서도 블렌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드라이 시그널하고 웨 시그널,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소리와 걸린 소리 믹스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드라이라는 노브로 내가 컴프레서가 걸린 이제 시그널과 걸리지 않는 시그널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가 차이라면 차이겠고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블룸 같은 경우는 약간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사운드가 화려하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듯한 약간 트리트먼트를 한 듯한 좋은데 트리트먼트. 네. 좋은데 손상되는 부분을 알맞게 채워준 듯한 네네. 느낌 정도의 컴프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컴프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칼리 76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릴리즈 노브를 한번 네. 돌려볼게요. 이렇게 좀 과하게 릴리즈가 길어지면 이제 컴프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컴프 소리가 잡히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쳤을 때 릴리즈가 길기 때문에 그 좁 이런 느낌 더 나요. 네. 제가 짧게 한번 가보죠. 네.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방금 이런 강한 오택을 했을 때 치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금방 들어오는데 릴리즈에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저희가 어택을 한번 네. 네, 이렇게 먼저 가볼게요. 네. 어택 타임에 완전히 이제 좀 과하게 뭔가를 네. 바꿔볼게요.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랑 사용을 했을 때 네. 사운드를 한번 차이점을 느껴보죠. 네. 일단은 시계즈부터 밟아보겠습니다. 네. 시계즈 단독 사운드입니다. 그죠. 저 사실 드라이브랑 컴프 같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오, 근데 이거는 뭐.
것도 있지만 와. 그렇죠. 저희가 레스폴이랑 한번만 들어볼게요. 볼게요. 네네. 드라이 펌프만 걸린 소리. 제가 굉장히 이 험버커의 펌프 건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게 있네요. 그러면 좀 과하게 걸어보죠. 네. 이번에 좀 다 더 컴포 쪽으로 하고. 얘는 과하게 걸어도 되는 거죠. 이런 평이 있거든요. 스튜디오, 그렇죠. 그 이제 그 컴프레서라고 네. 그 베이스 전용이 적혀 있나? 뭐 여기는 여기도 적혀 있네요. 네네네. 스튜디오. 그러니까 정말 스튜디오에서 써도 좋다. 그렇죠. 뭐 그걸 말하는 건지 뭐 어쨌든 그런 자신감인 거죠. 되게 소리가 굉장히. 아 이건 정말 뭐 영상에서 저희가 항상 요즘에 좀 그런 시스템 바꿨어요. 뭐 최근에 좀 사운드가 좀 달라진 걸 느끼시는지 요즘에는 일부러 마이크를 이제 두 대로 네. 해서 믹스해서 보내고 있는데 좀 더 현장감 있게 들리게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실제로 들어본 거랑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네. 그 형님 어떠세요? 지금 저는 아, 근데 저는 이런 아까 스튜디오 얘기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던져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물론 녹음하러 갔을 때 저는 가져온 이펙터를 가지고 컴프레서를 가지고 밝고 연주하겠습니다 했을 때 좋아하는 엔지니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 믿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썼을 때 나쁘지 않은데 녹음 바로 이렇게 받아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엔지니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스터링된 느낌의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뭔지 알겠는 게 사실 이게 기타리스트로서 네. 말씀드린 건데 그 아까 예를 들면 지금 에고 컴프를 네. 예로 들어볼게요. 사실 뭐 컴프 굉장히 나 컴프 걸렸습니다 소리 그쵸, 타입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믹싱 엔지니어 뭐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거의 내추럴하게 거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건 좀 과하게 네. 이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믹싱 마스터링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기회 되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프레서를 뭐 하나로 꺼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컴프를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미세하게 걸어서 블렌딩 시키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걸 빡세게 주고 뭐 이게 다 법칙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를 들고 왔어. 근데 녹음 이미 들어갈 때부터 소스를 네. 나 컴프 딱 건 소리 주면은 그쵸. 잡을 수가 없는 없어.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네. 그거는 이미 컴프레싱이 너무 된 네. 그 컴프 걸린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뭐 그 엔지니어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생각에는. 네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야 이거는 좀 조금만 더 잡으면 되겠다. 그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든 스튜디오에서든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컴프레서인 것 같고요. 왜 사람들이 컴프하면 칼리 76, 칼리 76 하는지를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네. 은총 씨 먼저 칼리 76에 대한 한 줄평. 네.
역시나 예전부터 제가 계속 칼리76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오늘 느끼시는 모습으로 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칼리76이 가장 컴프다운 컴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탑클래스 컴프레서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핵탐을 컴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봤던 컴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컴프입니다. 물론 이제 블룸이라는 큰 산이 있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컴프에 완전히 포커싱을 맞춘 제품은 아니었고 굉장히 큰 바운더리를 보여줬던 이펙트라면 그 친구는 순수하게 컴프만 나는 컴프야 순수하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 이펙트였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 점수 한번 좀 볼게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몇 점인가요? 10점입니다. 10점, 10점. 네, 만점. 저는 언젠간 칼리를 리뷰할 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사실 칼리 76 같은 경우는 제가 팩탐 거의 시작을 초창기부터 해야 된다고 했던 페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2019년에 와서야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블룸이라는 엄청난 컴포가 나왔지만 실제로 저 블룸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칼리 76은 그냥 그거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칼리 76이 있고 나서 전과 후로 갈린다. 기준점이다. 네,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컴프레서가 많았는데 이 페달형 컴프에서는 칼리 76이 일단은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맞습니다. 왠지 이 사운드의 시작과 끝을 보여줬던 컴프레서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오리진 이펙트의 이펙터들을 다룰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